두 번째 이슈는 바로 논란의 카카오입니다. 논란의 여지 중심에 있고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손실이나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어제 카카오가 골목 상권의 사업을 일부 좀 손떼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일단은 하방 지지력은 밭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카카오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뭐 1% 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많이 주가가 빠져있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상생 방안이라고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그건 해가지고서는 3천억 원을 한다 그럴 때 사실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게요. 정서를 과연 그 이 지금 시장의 분노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기로 든 이슈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카카오의 2대 지주인 KQ홀딩스 쉽게 해서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가진 이 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제 칼을 겨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모면할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위해 가지고 이제 상생 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놓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그 K큐브 홀딩스에서 과연 어떻게 개혁, 즉 지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전에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건데 다음으로 해서 우회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하고 우회 상장한 후에 이제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플랫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진짜 재벌이죠. 그렇죠. 재벌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사실 이런 빅테크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그 진화되고, 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과연 시장과 그 다음에 이 다른 섹터들 간의 그 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카카오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네이버도 최근에 주가가 같이 흔들리면서 이런 수순이 네이버에게도 칼끝이 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이제 카카오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차 이 증권 신고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보안 명령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카카오가 일단은 아까 K큐브 홀딩스하고 카카오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이제 쭉 계열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카오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자율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율적으로 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그 분위기가 공정위라든가 이런 데서 이 빅테크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정말로 이것이 이거를 가지고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골목 상권을 얼마나 위협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는 좀 아무래도 좀 약간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한 5배 이상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이제 분할까지 했지 않습니까? 스플릿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는 과대하게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현재 이런 그 규제에 대한 것들에 반독점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또 이제 제재를 걸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주식, 이 가지고 계신 또 주주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애초에 또 어떤 자구책들을 내놓을지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